오늘은 회사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직원 수가 13명인데 무려 1조 원에 팔린 회사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를 1조 원이나 주고 산 사람은 바로 페이스북의 CEO죠. 마크 저커버그였는데요. 사람들은 당시 저커버그가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6년 후인 2018년 그 회사의 기업 가치는 111조 원이 됩니다. 그 회사가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의 시작은 인스타그램이 아니었어요. 창업자인 케빈 시스트롬은 내 위치를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멀븐을 출시했는데 처참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시스트롬이 이 실패 속에서 알아낸 것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너무 다양한 기능은 복잡하다. 당시 멀브는 뭐 고객들의 체크인, 게임, 그리고 포인트 적립까지 너무 복잡한 기능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스트롬이 알아낸 두 번째는 사람들은 위치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후 시스트롬은 위치 공유에서 사진 공유로 사업 방향을 신속하게 전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2010년 친구들과 사진을 공유하는 서비스 인스타그램을 드디어 출시합니다. 시스트롬은 실제로 어릴 때도 장난감보다는 카메라를 좋아했다고 해요. 대학 때는 대용량 사진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포토박스라는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이탈리아 피렌체로 사진을 배우러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거기에서 알게 된 레트로풍 사진을 찍는 토이 카메라의 감성을 인스타그램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했죠. 어쨌든 이후 인스타그램은 사용량이 폭발합니다. 출시 두 달 만에 월 활동 계정 수가 100만 개를 돌파하고 1년도 안 돼서 1천만 개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현재 순 방문객 수는 월 12억 명, 그리고 하루 사용자는 5억 명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을 추월한 지 오래됐는데요. 한국 시장의 월 순 방문객 수입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1,770만 명 정도이고요. 인스타그램의 성공 비결이 뭐냐라고 봤을 때